자, 터널 입구에, 뭐 이거? 터널 입구에 걸린 꾀, 이거 어떻게 읽어요? 김효성 기자님, 이거? 네, 꾀 끼깡 꼴끈 어머나. 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잘하세요, 이걸 또? 어머나. 저는 처음 들어본 단어인데요. 읽기도 힘들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는 이 문구가 아주 눈에 띄는 곳에 떡하니 등장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체 어디에 이런 문구가 걸린 걸까요? 사진을 통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네. 부산의 한 고속도로입니다. 어머나? 그런데 터널 입구예요. 터널 이름보다 더 크게 저렇게 다섯 글자, 흰색 글자들이 딱 보입니다. 진짜 써 있네요, 진짜 저렇게. 네, 꾀끼깡꼴끈입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꾀끼깡꼴끈. 이거 뭐예요, 근데? 어머. 저렇게 커다랗게 걸려 있는데 무슨 뜻인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니, 근데 일단은 저게 무슨 요즘 막 최진봉 교수님. 네. 막 줄여서 말하는 표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렇게 뭐 그 꾀가 많은 꾀꼬리가 뭐 그런 줄여서 쓴 거예요. 뭐 이게 뭐예요? 꾀끼 깡꼴꾼이. 그거 너무 길잖아요. 아, 그래서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허. 그래서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단어인데 사실 네. 부산에 있는 시민들도 이게 부산에 걸려 있거든요. 부산 어허. 도시 고속도로 안에 어디에 네. 있냐면 대연 터널이란 곳이에요. 그러니까 터널 이름도 저 밑에 있는데 터널 이름보다 훨씬 크게 저 대연 터널 써 있네요. 예, 그 왜 꾀끼 깡꼴끈이라고 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하. 부산에 있는 분들 저기 지나다니면서 누리꾼들이 이게 뭐지? 무슨 말이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아하. 그런데 그 후에 이 단어를 어디선가 들어봤다는 누리꾼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어허? 아니, 시청자분들은 저걸 대체 어디서 들어봤단 얘기야? 그런데 이걸 진짜 들어본 기억이 났다는데 어디서 나온 얘기일까요? 한번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을 공적 선의의 존재다. 이걸 잘 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가 필요합니다. 다섯 가지. 첫째는 좀 꾀가 필요합니다. 꾀. 우리의 지혜. 두 번째는 끼가 있어야 됩니다. 끼라는 것은 에너지와 탤런트. 저는 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기죠, 용기.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꼴이 필요합니다. 꼴. 그 모든 면을 갖춘 사람을 원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마지막으로 끈이 필요합니다. 네트워킹을 잘 하셔야 돼요. 아. 지금 박형준 부산시장이 저렇게 얘기했다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뜻은 있는데 안진웅 기자님 그렇다고 저게 지금 처음 들어보신 많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박형준 부산시장이 올해 초 시무식에서 이 공무원이 갖춰야 될 다섯 가지 덕목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다섯 가지 얘기했다는 건데 사실 저도 20년 전부터 강연을 들을 때 꽤 들었던 얘기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새로운 얘기긴 아니긴 한데 어허. 이걸 다시금 이렇게 터널 앞에 설치하는 걸 보니까 어찌 보면 부산시장의 유튜브 채널을 홍보해 주려고 저런 문구를 설치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네.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시설공단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보니까 이 시무식 영향으로 해당 문구를 고른 것은 아니고 실제로 직원들의 추천을 받고 검색도 많이 해봤다는 거죠. 그리고 저 문구를 설치한 곳이 저렇게 터널 입구, 즉 제약된 공간이다 보니까 함축적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문구를 선정하게 됐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 일단은 꾀끼깡꼴끈이 한 글자마다 나름의 의미가 있는 단어라는 건 알겠어요. 글자라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증이 있어요. 허주민 변호사님, 자 저런 뜻이라면 부산시청이나 각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곳에 해놓으면 될 것이 왜 저걸 터널 입구에 큼지막하게 해놓은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고속도로 터널이 공공시설이잖아요. 공공시설물을 예쁘게 꾸미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관계자에게 직접 들어봤는데 부산시 공공 디자인 개선을 위해서 이걸 첫 사업으로 진행했다는 거예요. 공공 디자인 개선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주요한 시설물들을 좀 심미적으로 예쁘게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더 보기 좋게 만드는 그런 개선 사업을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뭐 사용 목적을 위해서만 이렇게 터널을 떡하니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예술성도 더하고 어떤 시민들한테 감성적인 그런 부분도 자극할 수 있고 또 어쨌든 저 뜻 자체가 뭔가 인생에 있어서 좀 한번 돌아볼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뜻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했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이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약간 90년대 선전 홍보용 그 문구 같은 느낌이 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바로 봤을 때 직관적으로 무슨 뜻인지도 모르다 보니까 이 시민들의 반응은 좀 차갑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뭐 예산 절약을 위해서 뭐 직원들이 직접 설치도 했고 시민들의 반응 살피기 위해서 일단 한 곳만 설치했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은
내가 고속도로에서 빠르게 달리다가 저걸 떡 보면 떡하니 있으면 저 글자의 의미를 생각하느라 뭔가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운전에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게 심미적으로 봤을 때 아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의견은 많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설치 예산이 수백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누리꾼들 반응이 좋지 못해서 좀 네.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심혈을 기울인 부산시설공단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기도 하겠는데 일단 네티즌분들 의견 중에요. 최명규 원장님. 저게 이제 고속도로 터널 입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운전자 입장에서는 저 뭐야 하면서 혹시 시선을 잠깐이라도 뺏길 수가 있어요? 운전하다가? 아, 그거는 가능합니다. 뭐. 왜냐하면 운전은 굉장히 단순한 행위 같지만 눈으로 엄청나게 많은 계기들을 봐야 되고요. 아하요. 손발이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운전하다가 운전하지 않을 때는 화 안 내는 사람이 운전하다가 화내는 것도 자동차 운전은 집중을 요하기 때문에 흥분이 돼서 화를 더 많이 나게 한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를 생각하다가 보면은 저기에 주의 집중을 갖다 하다가 보면은 다른 거를 못 받을 가능성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게 뭐 그게 1%가 될지 10%가 될지 뭐 20%가 될지 0.1%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하. 사고의 가능성을 갖다 늘릴 수 있다는 건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티즌 분들 의견 중에 그게 저거 있다가 사고 유발할 수도 있겠다는 건 지금 최명규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충분히 그럴 개연성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서일까요? 지금 시설공단이요. 지금 대연 터널 위에 있었던 꽤끼 깡꼴끈 그 대형 글자 구조물을 오늘 밤에 철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를 가려놨어요. 아니, 저게 이제 뭐냐면 최재문 교수님, 예. 저런 게 바로 신중치 못한 행정, 탁상행정, 뭐 탁상행정까지라고는 제가 뭐 붙이지 않겠습니다만 신중치가 못한 거 왜냐하면 저 정도의 큰 구조물, 글자 구조물 만들려면 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거를 지금 부정적 여론이니까 일단 가려놓고 오늘 밤 철거할 예정이래요. 저는 이게 저게 아까 이제 허준변호사 잠깐 설명을 했지만 또 공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게 미관을 좋게 하고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저게 무슨 그거와 연관이 있죠? 아니 일반 시민들이 돌아다니면서 저걸 보실 때마다 아, 참 아름답게 잘 꾸며놨구나. 예전에 보지 못했던 구조물로 뭔가 구성이 잘 되어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저 글씨가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더더욱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저 발언을 한 사람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건데 네. 산하기관이잖아요. 그곳이 네. 산하기관에서 시장의 심기를 생각해서 한 게 아닌가. 뭔가 좀 잘 보이려는 시도가 있지 않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내용이에요. 네. 예를 들면 시장이 한 말을 저것도 어려운 단어로 풀어서 쓴 것도 아니고 네. 저렇게 글씨를 쓰게 되면요. 사실은요. 뭔가 산하기관 입장에서 시장에게 뭔가 좀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의도로 했다고 하는 의심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좀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는 세금을 들여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네. 충분히 의견 수렴하고 그렇죠.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할 문제이지 저렇게 덥석덥석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또 가리고 또 저거 철거하는데 돈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세금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위치도 저걸 설치했던 위치도 위치지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 하시겠지만요. 꽤 끼깡 꼴끈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원들 앞에서 했던 그 말 쭉 들으니까 어떤 생각 들으세요? 감동 감화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 들으세요? 훈계성이잖아요. 훈계. 이런 사람이 되어라. 이런 덕목을 갖춰라. 그런 훈계성 글자를 하니 어떻게 시민들한테 감동 감화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생각을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